아들이 이삭이가 여름이가 우성이가 아버지 또 학교에서 방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방학 기간 동안 정말 즐겁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튼튼한 마음으로 새 학기에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적인 그 영적인 지원에 집중하는 동시에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을 기억하는 그 반면에 그 뒤에는 그들을 물질로 지원했던 그 후원자들도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중에 여섯 분 중에 우리 한국 선교를 도왔던 여섯 분 중에 제일 첫 번째 거금을 내놓으신 분, 그 유산 관리자였던 맥윌리썸이 조선 선교를 위해서 5천 달러를 기부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크리블랜드의 한 부인이 2천 달러를 내놓고 뉴저지의 한 목사가 200달러를 기증함으로 인해서 조선 선교의 결정적인 그 후원금이 확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직접적인 그 복음주의 신학운동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서 후원하며 기도했던 이 후원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서가 나오죠. 야고보는 어떤 이름입니까?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일찍이 순교를 당하지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순교 후에 팔레스타인만 몰려있다가 다시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흩어져가는 그들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야고보서가 내가 보낸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바울 사도나 야고보도 똑같은 말씀에 우리 교인들을 보고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생겨진 아픔, 남편과 아내 때문에 생기신 아픔,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아픔, 때로는 자식 때문에 받는 그런 아픔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픔의 역사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순환을 겪습니까? 40에 하나 되는 매, 돌매춤, 또 그냥 내침을 받아서 그냥 더 죽는 줄 알고 그냥 광주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 것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 감옥 속에서도 이 바울이 뭐라고 해? 감옥 속에서 어떻게 기쁨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 그 영혼의 기쁨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뺏을 수 없다고, 영혼의 기쁨을 뺏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바울 서신이 참 너무나 큰 힘을 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두비산 개지에가 제두모네 알로시엘베샤 제두비산 개지에가 주님의 눈그 위대하심을 내 입으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엎드려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오늘 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이할 때 두 마음을 품는다고 했어요. 구하는데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두 마음이 나와요. 의심이라는 건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뜻이에요. 참 의심한다는 것, 두 마음을 품는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몇 때는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다가 이것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서도 내가 의심이 생기는 것 두 마음이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어느 쪽으로 결단해야 합니까? 믿음 쪽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여러분의 눈이 흔들릴 때 늘 누구를 보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가 온전히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 믿음을 말씀을 배우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성품이 변하여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빨리 하시고 1시에 우리 이 퍼시픽 스포츠 회사 뒤에 활동 뒤에 치과병원이 있었는데 그 옆에 진료소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개원식을 합니다. 참 그 이 섬김과 기적의 집인데 우리 하명진 노혜영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거기서 대상이 이뤘습니다. 우리 한인들 첫 번째예요. 또 외국인들, 제3국인들, 또 그 다음에 우리 극빈 가정에 있는 그 어려운 자들 이렇게 오시면 무료로 이렇게 다 치료를 해 주십니다. 우리 섬김과 기적의 집 여러분들 함께 참석해서 개원일에 잠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가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갖고 결단하며 이 세상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특별대로 인도하시고 또 순종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도합니다. 아멘.